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369, 369 시간입니다. 오늘 장은 어떤 종목으로 잘 대응해야 할지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69 규칙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도전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369% 중에 선택해서 도전하면 됩니다. 매수 기업과 매수가를 제시하고 100초 안에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당일 목표가에 터치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또 매달 1일에는 목표가 1위와 수익률 1위의 도전자도 함께 뽑게 되니까요.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용환 매니저는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의 완전 해제를 검토함에 따라 이 리오프닝 관련주 TJ 미디어를 소개했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는 방역당국이 입국 1일차 PCR 해제를 검토하면서 면세점 관련주인 글로벌 택스프리를 준비했고요. 최현덕 매니저는 환경부가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면서 한신기계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대현 매니저의 종목은 올해 견조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우린 PTS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9월 현재 상황도 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는 최현덕, 황대현 도전자가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광섭, 김용환 도전자가 매일 수익을 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황대현 매니저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네, 우린 PTS와 로보로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그 최근 그 시장의 어떤 그 정책 상황을 좀 보자는 부분을 강조드렸고요. 특히 이제 로봇 산업이 테마가 아닌 어떤 실적 부분을 좀 그 부각이 된다 하면서 제가 이제 369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우린핏 그 TS의 그 종목의 그 흐름을 본다면요. 오늘은 이제 약간 이제 소폭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은, 고점에서 많이 이제 그 빠졌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 이제 가장 그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감속기입니다. 관절이라든가 속도 조절이라든가 그 이족 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관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그 가격도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오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육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우린 PTS도 최근 산업용 관절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주가에 대한 그 현재 흐름이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그 과거 이제 실적이 안 좋다 그랬지만 우린 PT에서는 실적 부분은 계속 그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건설 중장비용 그 감속기라든가 특히 이제 제주 쪽에 풍력 발전 이 부분의 어떤 그 매출 부분도 계속 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도요. 보시면은 주가가 그동안 이제 고점에서 하고 최근 물량 소화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저는 도리어 제가 판단하기엔 시장이 매파 발언에서 흔들림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FOMC 악재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라면은 그 우린 PTS 같은 경우는 도리어 최근 그 볼 때는 저점 매수를 아직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로볼로봇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그 로볼로봇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삼성 ETF에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지금 검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최근 로보티즈도 삼성 ETF 부분에 들어가면서 더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볼로봇도 보시면은 그 차트 흐름상 고점에서 상당히 큰 폭의 그 하락을 좀 했던 이런 그 모습을 보였고 이제 이제 모양새가 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교육용 로봇이라는 부분을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제 그 로봇로봇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육성 방향입니다. 바로 이제 디지털 인재 육성 종합 방안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로봇로봇에도 그 긍정적으로 분양이 그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좀 두는 이런 매매 포지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떴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로봇 또한 거래량 부분이 그 늘어난다면 과거 제가 말씀드렸던 SVG나 로보티즈나 이런 것 같이 또다시 주가의 어떤 그 상승 인자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의 종목명과 매수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그 성장 산업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실적을 안고 또 성장이 되느냐 볼 때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라 이렇게 봅니다. 15,300원대 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 주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이라고 보는데 이 종목은 이제 특히 로봇 제어기와 드라이브 부분에서 강점을 계속적으로 좀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보는데 최근 이제 그 컴포넌트 제어기 사업 부분을 그 현재 양수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봇 모션 제어기입니다.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최근 이제 그 어떤 그 모터의 핵심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계속 그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제가 그 로봇 관련주를 하는 데서 가장 그 중점을 두는 게 일단은 그 감속기 부분과 더불어서 국산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또한 국산화 노력으로 외형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산업 사이클이 바로 전체적으로 로봇 쪽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과거와는 다르게 투입 비용 대비 이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보는 게 최근 그 동기업이 그 수출이 30~40%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환율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그 볼 때 이런 그 매출 부분이 계속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쪽에서도 상당히 그 대외 그 미국 그 이런 그 해외 쪽의 그 매출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흐름상 볼 때 일단은 이제 그 종목의 흐름상 이제 정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3% 도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로봇 관련주로 수익을 또 많이 내주셨는데 오늘 소개한 RS 오토메이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에 수익률 우승자 김용환 매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갱그룹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TJ 미디어와 석경 AT 두 종목 모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J미디어부터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공략하고 나서 살짝 슈팅 나오다가 오늘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살짝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이슈는 아직 살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거래량 터진 자리에서는 눌림목 자리가 판단되는 부분들이니까요. 홀링 자리가 좀 말씀드리고요. 석경AT 오늘 급등 나오죠.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지금 이 나노소재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숨겨진 스모캡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홀딩 전략 좀 말씀드리고요. 오프라인 때는 좀 더 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네,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리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6%에 도전하는 기업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시장의 조정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가 13,800원 바로 공략하겠습니다. 오비고라는 종목, 현재가 바로 한번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352910이네요. 352910, 오비고라는 종목을 현재가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몇 번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공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정부에서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겠다라는 얘기들을 엊그제 했었죠. 그래서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미래차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차량용 앱스토어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과도 유수의 기업들과도 이렇게 공급 계약 체결할 정도로 작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동사가 만들어내는 이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굉장히 좀 그 보편화되고 또 이제 이 미래차에서는 이제 좀 필요한 그런 어떤 솔루션이고 또 하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미래차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좀 탄력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라인트에서도 좀 매집 거래량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라인트 6%지만은 수익 관점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긴 호흡을 갖고 한번 가져가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자율주행 상용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오늘 김영관 매니저는 오비고를 준비해봤습니다.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달 두 종목이나 도전에 성공한 신광선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선입니다. 네. 네,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와 가온칩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반적으로 연준발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최근 이제 추천주 중에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는 음보 확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 주고 이제 PCR 관련된 이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폐기 조치에 대한 수혜 된다고 했는데, 아직 단기 추세 라인, 트렌드 라인 하단 정도에 걸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일 날은 조금 이제 상승률 좀 나오다가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밀렸지만 아직은 300선까지 3,100원 라인까지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뉴스도 아직 확정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기준적으로 보유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좀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ARM 이재용 부회장의 영국 방한 소식, 방문 소식 바로 종목이죠. 가온칩스 오늘 멋지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상승 나와서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중간에 어제 이제 뉴스가 조금 이제 오보가 나와가지고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급등이 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률에서 저는 만족하면서 가온칩스는 매도 권유 의견을 드리면서, 뉴스가 나왔으니까 팔아야죠.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소개해 주시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2022년도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가장 주도주였던 섹터가 바로 사료비료, 음식료 쪽이었는데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주도주의 순환매 2탄이 시작할 것 같은데요.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6,360원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요. 종목은 뭐 다 아시는 테마주죠.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는 218150 종목이고요. 미래생명자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기업일 것 같아요. 뭐 사료, 식품 소재 매입,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민선물 가격이 이제 12개월 기준가로 해서 17% 상승, 옥수수 28%, 대두 가격 14%가 각각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아실 겁니다. 어제 우량 시장 흔들었던 요인이었죠. 바로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쉽게 얘기해서 예비군을 소집하겠다라는 이 의사, 그리고 전술핵까지도 사용한다는 부분은 뉴스가 보도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표기됐던 게 완전히 폐기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4위의 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내년에 곡물 정황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이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300선에서 지지받고 탄력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플러스 3%로 제시해드리면서 미래생명자원과 그 관련된 사료들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료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래생명자원 오늘장에서의 반응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7월에 수익률 우승자입니다. 최현덕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한신기계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한신기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좀 빠지면서 약간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신기계는 원전 쪽에서 우리가 이제 택소노미로 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지난번에 수주했던 그 이집트의 원전권, 연말에 수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좀 워낙에 많이 빠져있거든요. 계속해서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주 산업을 좀 보게 되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푸틴이 군사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어떤 곡물의 이 공급망에 있어서 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워낙에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또 지금 뭐 그 전 세계에서 수확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주 산업이 1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주 산업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지속 상승 가능성을 좀 보면서 지금 3,470원인데요. 한 4,000원까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데 이 변동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3%에 도전하는 기업도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현재가 8,580원에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림 PTS라는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고요. 로봇이 저는 4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로보티즈 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그 로봇주들이 하나둘씩 올라서고 있거든요. 근데 핵심을 보게 되면은 감속기가 핵심입니다. 우린 PTS가 지금 삼성중공업하고요 감속기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어서 이 감속기 종목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감속기는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비중이 그 원가가 4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있어서 핵심 부품인데 요거를 지금 원래 일본에서는 뭐 전량 수입해왔던 건데요. 이 우린 PTS가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이 올라갈 이유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삼성 자산 운용에서 로봇 ETF가 출시가 된다는 거. 최근에 보시면 우리 원전이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ETF 출시가 되면서 급등했었고 11월 달에 정부 정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로봇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공장을 짓기 때문에 다 자동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월 달에 로봇주가 시장을 주도할 거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우린 PTS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도전자들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용환 매니저는 자율주행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비고를 소개했고요. 신광준 매니저는 사료주인 미래상명자원을 소개했습니다. 최현덕 도전자는 우린 PTS에 주목했고요. 마지막으로 황대현 도전자는 로봇주 RS 오토메이션에 도전합니다. 네, 오늘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